안녕하세요. 피겨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블 히어로 소개. 오늘 준비한 캐릭터는 네이머를 준비해 봤습니다. 본명은 네이머 맥켄지. 다른 이름으로서 서브마리너, 어벤징선, 네이머 왕자, 네이머 1세, 임피리어스 렉스, 바다의 제왕 등이 있습니다. 직업은 아틀란티스 국왕, 모험가, 전사가 되겠고요. 근거지는 아틀란티스입니다. 키는 188cm, 체중은 126kg. 능력으로서 수중에서 호흡이 가능하고요. 초인적인 힘과 민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행 능력과 긴 수명을 또 가지고 있네요. 소속으로서는 카발, 인베이더스, 디펜더스 소속이 있고요. 적 캐릭터로서는 닥터 도르카스, 오르카, 퍼핀 마스터, 타이거 샤크, 닥터 둠 등이 있습니다. 네, 마블 코믹스의 캐릭터로 휴먼 토치, 캡틴 아메리카 등과 함께 마블 최초의 캐릭터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최초로 비행 능력을 지닌 슈퍼 히어로고요. 이 현역에서 활동 중인 히어로 중에서는 두 번째로 오래된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 남극 탐사 등 이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던 이 빌 에버렛이 바다를 소재로 한 캐릭터를 만들면서 등장을 했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상과 바다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고, 특징으로서 발목에 이 두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베이더스 멤버들과의 관계는 돈독한 편이지만 그 외에 이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특히 블랙팬서와는 거의 원한 관계 사이로 좋지가 않고요. 실제로 서로 죽이려다가 실패한 적도 있을 만큼 사이가 상당히 나쁘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좋지 않은 캐릭터이지만 성격도 상당히 거칠고요. 반면에 여성에게는 종족 불문하고 상당히 친절하다고 하네요. 다른 작중 행적을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바다를 오염시키는 미국에 맞서 싸우는 다크 히어로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를 막으러 왔던 일대 휴먼 토치와 싸운 적도 있었고요. 시빌워에서는 캡틴 아메리카의 요청을 받아 이 법안 반대측 히어로들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월드워 헐크 도입부에서는 이 헐크를 우주로 추방하는데 유일하게 반대했던 캐릭터였고요. 다크레인 때에는 노먼 오스번이 이끄는 일루미너티의 변형 그룹인 카발에 참여했었습니다. 언캐니 엑스맨에서도 등장한 바가 있는데 유토피아에서는 매그니토의 제안으로 바다에 떠있는 인공섬 유토피아를 지지하는 기둥을 건설하기도 했었죠. 인베이더즈 나우에서는 인베이더즈 멤버들과 함께 슈마고라스가 차원을 건너오려는 것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피어이스F에서는 닥터 스트레인지, 실버 서퍼, 쉬헐크, 로아와 함께 워디가 된 아투마와 싸웠었고요. 어벤져스 vs 엑스맨에서는 사이클롭스, 에마 프로스트, 콜로서스, 매직과 함께 피닉스 포스의 다섯 아바타, 피닉스 5 중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파워 랭크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에너지 방출력, 랭크 1 없습니다. 따로 뭔가를 발사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가 않죠. 다음은 힘은 랭크 6, 초인 랭크로 되어 있는데, 일단 괴력을 가지고 있고 초인적인 힘과 민첩성이라는 문구가 있는 만큼 상당히 높은 랭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구력 또한 랭크 6 초인 랭크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력적인 면에서는 딱히 설명은 없었지만 여러가지 실전 전투를 많이 하고 있는 캐릭터인 만큼 내구력이 높다는 것도 이상할 바가 없죠. 다음은 전투력, 이건 랭크 4. 기본적으로 육탄전을 벌이는 캐릭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 육박전에 필요한 이 전투력은 보유하고 있는 게 맞겠죠. 지능은 랭크 4. 높은 랭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서 나와 있죠. 아무래도 아틀란티스의 국왕이라는 직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필수가 아닐까. 다음으로는 스피드 랭크 5로 되어 있습니다. 초인적인 민첩성과 비행 능력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랭크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도 좀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블에 등장하는 네이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나오는 시리즈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품 다양한 작품 내에서 군데군데 끼어들어오는 감초 역할로서 자주 등장을 하는 캐릭터였죠. 자, 오늘은 이렇게 네이머를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히어로를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